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생각하고 있는데, 아,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돈으로 하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, 총 다섯 장의 지폐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다섯 장의 지폐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. 뭐 그냥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을까요? 자, 그러면 제가 여기서 총 다섯 장이니까 이 다섯 장의 지폐를 한번 마술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. 1에서 4까지 숫자 중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. 3이요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한 장, 두 장, 세 장, 총 세 장의 지폐를 꺼내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 넣어놨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몇 장이 있어야죠? 그렇죠, 두 장이 있어야죠. 하지만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, 총 다섯 장의 지폐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1에서 4까지 숫자 중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. 4요?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. 총 네 장의 지폐를 옆에 있는 테이블에 놨죠. 다시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. 총 다섯 장의 지폐가 있습니다. 신기한 지폐 마술이었습니다.